오늘은 멤버십 회원 땅콩크림님이 궁금해했던 나르시스트의 셈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땅콩크림님은 나르시스트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셈법에 대해 너무나 궁금해했는데요. 나르시스트의 셈법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나르시스트는 주지 않은 걸 마치 빼앗긴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시기가 지나면서 남의 것과 나의 것에 대해 분명히 구분할 줄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르시스트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나르시스트가 겉으로는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구별을 잘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자신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가 못하고 자기만의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셈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르시스트 셈법은 바로 나르시스트가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드러내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나르시스트는 만만하게 생각한 사람에게 멋대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생각해놓고서 그걸 상대에게서 하나하나 받아내려 합니다. 그러다 상대가 주지 않으면 나르시스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보이는데요. 여기서 나르시스트의 분노는 단순히 받지 못했을 때 보이는 그런 정도의 분노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것을 빼앗겼을 때나 보일 법한 분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이미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걸 내어주지 않으면 마치 원래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못 받기라도 한 것처럼 크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의 셈법 두 번째, 나르시스트는 상대에게서 뭔가를 받더라도 고마워해야 하기보다는 응당 받아야 하는 걸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1대1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에서 준 것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걸 받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그것들이 사실은 필요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신에게 1대1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당연한 걸 드리는 것으로 상황을 재조정하려 합니다. 나르시스트의 이런 바람은 한마디로 독장수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독장수셈이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계산을 하거나 헛수고로 애만 씀을 이르는 말입니다. 옛날에 옹기장수가 길에서 독을 쓰고 자다가 꿈에 큰 부자가 되어 좋아서 뛰는 바람에 꿈을 깨고 보니 독이 깨졌더라는 이야기에서 유리한 단어인데요. 나르시스트는 만만한 상대를 보며 혼자서 독장수 셈을 하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는 부엉이 셈을 하길 원하죠. 부엉이 셈이란 어리석어서 이익과 손해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상대가 이익과 손해를 구분할 줄 모르고 자신의 이익에 어둡고 이익을 따질 줄 못하는 부엉이 셈을 하길 바라는 성향이 나르시스트에겐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가 부엉이 셈을 하는 동안 자신은 그 상대를 이용해서 그 상대를 통해 큰 부자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즉 나르시스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만만하게 여기는 상대에게서는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갈 리스트를 머릿속에서 뽑아놓고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얻어가며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이 마땅히 얻어야 하는 걸 당연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스트는 만만하게 여기는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마치 자신의 것을 빼앗긴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만한 사람에게서 원하는 걸 얻어가고 빨아가는 것들이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나르시스트는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확정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상대가 동의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은 걸 이미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주지 않으면
제 것을 빼앗긴 것처럼 크게 화를 내는 게 바로 나르시스트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스트는 적반하장과 같은 돌변을 자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르시스트의 셈법에 과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나르시스트의 제멋대로인 독장수 셈법을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이 독장수 셈의 독은 깨지도록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독장수 셈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 상대가 독장수 셈으로 나올 때 우리는 크게 위압감을 느낍니다. 독장수 셈을 하는 나르시스트가 본색을 드러낼 때 우리는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죠. 그런데 독장수 셈의 뜻풀이를 단지 앞부분만이 아닌 끝부분을 끝까지 주목해서 읽어보세요. 분명 독장수 셈의 뜻은 옹기장수가 길에서 독을 쓰고 자다가 꿈에 큰 부자가 되어 좋아서 뛰는 바람에 꿈을 깨고 보니 독이 깨졌더라는 것입니다. 독장수 셈이 멋대로 큰 부자가 되어 좋아서 뛰는 망상을 당신을 보며 하는 것은 독장수 셈이 어리석고 호황되기 때문이며 그 꿈은 결국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독장수 셈의 제멋대로의 독은 결국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게 원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멋대로, 제멋대로 호황되게 망상하는 독장수의 독이 되어줄 게 아니라는 것. 독장수 셈으로 살 바에 당당히 그 독을 깨뜨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르시스트의 독장수 셈이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대처 방법이자 비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스트가 너무 얼토당토 않게 요구를 할 때 쉽게 들어주고 마는데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 나르시스트의 계획은 더욱 커지고 나르시스트가 베고 잔 독의 크기는 점차 커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르시스트는 더욱더 만만한 당신에게 쉽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스트가 만만한 사람에게 계속 자신의 삶을 장식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거야말로 진짜 부엉이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가 헛된 셈법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되도록 들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들어주지 않거나 들어주더라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흔쾌히 나르시스트의 셈법에 따라준다는 건 나르시스트의 독을 키워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스트는 단지 허무하게 깨져 마땅할 독을 베고 자는 엉터리 인간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그릇된 셈법을 따라주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단지 주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뺏긴 것처럼 구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당신에게 위험한 인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